스페더급 몸무게가 많은 선수들과 경기를 했던 부분이 예. 감량을 하고 났을 때 아주 그 좋은 효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자, 들어오는 선수를 제대로 받아쳐서 다운을 뺏어낸 최현아 선수인데요. 사우스포 왼손 배를 빠지게 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상대가 네가 압박을 가한단 말이에요. 상대가 압박을 가. 좀 압박을 가하면 상대가 빠지잖아. 그럼 상대가 네가 압박을 가하면 상대가 손을 놓는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때 네가 빠지게 때리면 이 자세에서 이거 이 자세에서 봐. 이거서 하나 뒤 빠지면서 내 몸이 같이 앉아줘야 돼. 앉아봐.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이렇게 되면 이 좀 이렇게 돼야 돼. 구부려요? 그렇지. 그래. 이렇게 가가지고 때릴 적에는 어디로도 오른가면은 이쪽으로 오른발 쪽으로 돌으면서 손 이쪽으로 가야 된단 말이야. 봐라. 삭시도 빡 때려. 그치. 이거 골반이 안 빠졌는데 골반. 그치. 요렇게 그럼 무릎 전체 이게 전체를 앞으로 이렇게 놓아야 된단 말이야. 많이 알겠나? 다시 이것이 이렇게 놓아야 돼. 다시 하나 삭방 그렇지. 아찔 아찔 이거 골반이 빠지기 때문에 지금 넘어간다 이거 아닙니까? 다시 하나 빡 중심 네가 잡고 딱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야. 이쪽으로 그래 상대의 훅을 피할 수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알겠나? 이게 이 수비로 돌아요. 다시 하나 삭방 아야 씨 삭 아니가 빡 이렇게 밑에 뒤로 치듯이 이렇게 올라와야 돼. 그렇지. 앞으로 치는 게 아니고 다시 하나 슬 빡 앉아라. 내가 뺄찌게 삭 이렇게 앉아야 된단 말이야. 다시 하나 삭 빡 이렇게. 근데 네가 지금도 네가 이 골반을 빠져가 있단 말이야. 이 골반이 이쪽으로 지금 네가 이게 힘을 이쪽으로 주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다시 이 허벅지 줘야 돼. 이 힘을 하나 내가 봐봐. 이거 오른쪽에 봐라. 이거 카운트 줘봐. 내가 압박을 하잖아. 카운트 줘봐라. 삭 이렇게 진짜 때려도 된다. 때려라. 삭 이렇게 오잖아. 이겨서 내가 이겨서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이렇게 아니 중심을 어디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니는 이걸 이래 뺀단 말이야. 골반을 지대 뺀단 말이야. 이 허벅지 지대 여기서 압박을 하면은 내가 압박하고 하잖아. 이걸 카운트 하는데 삭 빠진대. 삭 삭 해봐줘. 아 그럼 이 발을 45도 한번 네. 풀까요? 네, 네. 조금만 풀어. 네, 그거 보면 안 돼. 맞아봐. 하나 여기서 삭 여기서 삭 이렇게 해봐. 다시 삭 앉지 말고 삭 뒤로 빼면 좀 빠져나가. 그래. 삭 다시 빨리 온나. 더 숙이라. 더 숙이라. 더 스톱. 딱 이런 식으로 골반 요렇게 이 배를 때리면 이 배다 생각하고 이래 돌아야 돼. 무릎 조금 더 누른 앞으로 전체 몸이 이렇게 앞으로 놓아야 돼. 다시 이거 어디? 삭 반 이거는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지. 수고 그 김종범 선수는 주춤해졌습니다. 아 배를 때 탄력 이상이 나오고 있어요. 2회전 경기에서 이 박용일